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B 가든 센터 나무의 전설입니다. 해피트리 이기영 대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투샷으로 또 시작해보는 건가요? 오랜만이네요. 아, 이게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고. 완벽한 조합이죠, 사실. 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못 찍었어요. 왜일까요? 바빴죠. 바빴죠. 네, 또 네덜란드도 갔다고 바빴죠.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아, 이제 좀 마음이 센치해집니다. 약간 울적하기도 하고. 왜 그렇죠?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네, 가을이. 이 가을이라고 하면은 보통 분들은 이제 그냥 개월로 뭐 10월이면 가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의 가을은 언제일까요? 약간 뭐 그라스가 이제 꽃 피기 시작한 순간 그렇죠. 약간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을 알리는 이 그라스들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주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JB 가든 센터에 어떤 걸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을까요? 주 목적은 가을 시장이 이제 오픈을 했다. 가을 시장 오픈. 예.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JB 가든 센터의 가을 시즌 오픈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 막 물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한 3일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세팅 들어오면서 이대리님 좀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뭐 일정 잡느라 모은 품종 좀 더 확인하면서 퀄리티 좋은 거 안 좋은 거 다 선별을 하면서 어떤 걸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요즘. 아, 1년 반 전만 해도 우리 해피트리 이기영 대리님 들어와서 이 그라스들을 심으면서 피땀을 흘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애증입니다. 애증. 애증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랬는데 지금 벌써 이렇게 총괄적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아, 뭐 당연히 부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이런 멘트 원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신부장님이 아. 열심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아. 네, 제가 뭐 한 게 있겠습니까? 베이비 가든 센터 오게 된 것도 저 때문이죠? 아, 이거를 이때까지 우려 먹으실 줄 몰랐는데 사실입니다. 제가 유튜브 집에서 보다가 신부장하고 박사 신박사 영상을 봤죠. 봤는데 이 사람들 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아, 뭐 직장을 이렇게 신나게도 할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약간 방송용이었다. 네, 방송용이었지만 아. 실제로도 뭐 재미난 것들도 많고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한 우리 해피트리와 함께 나무의 전설 해피트리가 가을 시즌 한번 알리기 위해서 영상 찍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뭔가요? 그라스죠, 당연히. 그라스. 가을 하면 그라스. 그라스는 봄에는 사실 봄에는 위에 상승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죠. 맞습니다. 그냥 예. 뭐 지나가시는 분들 약간 풀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을에야말로 정말 그라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이제 뭐 단풍이 드는 것들은 좀 더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위에 꽃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뭐 억새, 갈대, 뭐 파뉴큐 전부 다 제각각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라스의 매력이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뒤에 펼쳐진 품종들이 약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전부 다 소개를 받고 싶으시면은 어디로 와야 될까요? 옥천 대림묘목농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JB가든센터 대림묘목농원으로 오시면 되고 오늘은 간략하게 네. 우리가 주력 상품만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시죠. 그렇죠. 첫 번째 상품 이스칸투스 계열이죠? 네. 이제 나바조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아, 나바조. 꽃이 정말 벌써 이렇게 많이 폈네요. 아직 만개하지 않았죠. 만개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완전 풍성하게 나중에 자라게 될 건데 이 그라스의 특징 잎이 굉장히 넓습니다. 잎이 넓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물들게 되죠, 색깔이. 그렇죠. 나중에 이런 미스칸투스들을 계속 소개시켜드리는데 특징이 갈변하는 게 아니라 네. 단풍이 든다는 점. 단풍이 든다. 네,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까지. 그리고 초록색도 약간 섞이죠. 그렇죠. 굉장히 컬러풀한 조경을 할 수 있으면서도 메뉴에는 이렇게 하얀색 꽃이 피니까 색깔 대비상 너무나 아름답다. 또 가을이 또 바람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람 불면 또 그만한 게 없습니다. 기존에 국내에도 그라스가 있었죠? 맞습니다. 근데 왜 여태까지는 그렇게 유행을 하지 못했을까요? 보통 이런 것들은 바로 갈변하기 때문이죠. 특징적인 뭐 색깔이 없었다.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키가 좀 많이 크는 것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 정화에서 갈대를 솔직히 심는다는 게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좀 뭔가 특색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품종들이 나오게 되면서 뭐 단풍도 들어가고 키도 작게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원에 쓰이게 되고 개인 정원에 쓰이게 되면서 이런 정원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또 이 그라스 하면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피트 아우도프. 피터 아우도프 형님, 네. 알고 계시죠? 네. 아, 제가 또 악수도 했지 않습니까? 아, 이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안 됩니까? 있나요? 자료 있나요? 사실 악수까지는 아니고 옆에서 열심히 뭔가를 말하고 있는 이기영 대리가 여기 네. 있긴 있습니다. 띄워져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영광이었죠. 그라스 하면은 진짜 대표적인 진짜 장인이죠, 장인. 이번에 울산 태화강 조성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같이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피터 아우돌프가 추구하는 조경이 대체 뭔가요? 아, 자연스러움? 자연스러움. 손대지 않는 조경. 맞습니다. 예,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현대적으로도 또 미래지향적으로도 해야 되는 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조금 놔둬도 좀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조경을 네. 말씀하신 거죠. 왜냐면은 바쁘거든요. 아니, 맞습니다. 요즘 바쁘죠. 바쁜데 집에다가 그라스 말고 다른 거 심어서 관리할 시간 있나요? 못해요, 못해요. 못하죠. 안 해요. 예, 네, 안 하죠.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경이 되는 것들이 앞으로 유행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품종 뭔가요? 나일루카스죠. 나일루카스. 아, 이 품종으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아, 저도요.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 키가 이거는 사람 키만큼 크죠. 그렇죠. 한 1.5m에서 8m 정도 자라는데 굉장히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이 지금 꽃이 많이 안 폈습니다. 지금 많이 안 폈는데 이게 나중에 하얗게 변하면서 거의 뭐 진짜 억새 정석을 보여준다. 그렇죠. 이 밑에 보시면 이미 색깔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단풍이 이미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직립성으로 쭉 자라면서 뭔가 웅장함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일루카스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나일루카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이고 일단 단풍이 들었을 때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를 한번 띄워주실 것 같은데 네. 한번 저기 뜨고 있겠죠, 지금 여기? 네, 계속 뜨고 있을 겁니다. 네, 단풍이 정말 이쁘게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품종. 자, 토치죠? 예, 토치, 이 몰리니아 계열입니다. 기존에 뭐 몰리니아, 미스칸투스 이런 거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짜게 크는 그라스다. 짜게 네. 크는 그라스다. 우리 집 정원이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가려버리면은 밖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창문 아래로 내려오는 그라스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런 토치 같은 짜게 크는 품종들을 했을 때 굉장히 미니미니한. 근데 그러면은 뭐 이 상태에서 끝인가요? 그럼 별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꽃도 나오죠. 아, 꽃. 네, 꽃도 나오고 토치가 뭐 붉은색으로 단풍이 드는 그런 건 종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 있고 키가 짜게 큰다는 거. 그리고 꽃도 핀다는 거. 이 몰리니아 계열들이 보니까 이런 낮은 수고에서 잎이 있고 중간에 꽃대가 엄청나게 치솟죠. 길게 나오죠. 네, 길게 네. 나서 만개를 이루는데 나중에 이런 몰리니아 계열들은 또 나중에 한 2, 3년 또 지나면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약간 황금색을 띠면서 정말로 가을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계열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라스 지금 뒤에 영상을 찍는 동안 계속 휘날리고 있을 거예요, 뒤에서. 그러면 엄청 멋있는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거가 우리 한 20년 뒤에 봤을 때, 아, 우리 그땐 그랬지 하면서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20년 후에요? 아,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먼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가시네요. 네, 이렇게 그라스가 그만큼 우리에게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한번 조경을 해놓는다고 하면은 아마 평생 볼 수 있죠. 나무가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뿌리가 올라오고 뿌리가 다시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평생 볼 수 있는 수종입니다. 가을 시장 또 알리기 위해서 그라스 한번 받고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요. 네. 네, 구독자분에게 많이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 건너편 우리 메인 세팅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메인장으로 왔습니다. 맨 처음에 오시게 되면은 여기가 바로 JB 가드센터의 대표 맞죠? 대표적인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메인이 딱 깔려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휴게 상담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맞습니다. 너무 광활하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첫 번째로 이 휴게 상담실 앞에 오셔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알리면서 여기에 또 앞에 우리가 세팅을 해놨는데 어떤 품목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작 전에 네. 계속 저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아까도 약간 언덕 위에서 살짝 펼쳐져가지고 제가 그 해피드립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키 컸으면. 키 컸으면. 예. 자, 뒤에 있는 품종 옐로우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옐로우봉입니다. 옐로우봉. 아, 옐로우봉 작년에도 굉장히 큰 인기 있었죠. 맞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왜 근데 옐로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제 하우스에 있다가 나왔고 옐로우봉은 조금 더 찬바람이 좀 더 불기 시작하면 그때 물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자, 봄에 물이 쭉 올라왔다가 다시 여름철에는 좀 초록색으로 변했다가 왜냐면 성장을 하면은 모든 나무는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황금 사철이라든지 뭐 이런 나무들도 처음에 성장을 할 때는 또 약간 초록색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되게 콤팩트하고 사실
이 사이즈 자체가 너무 아기자기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어디서 좀 이용하면 좋을까? 좀 있으면 겨울이 되면 뭐가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맞아요. 크리스마스요? 아, 크리스마스 여자친구 선물로 예. 주면 되죠. 크리스마스 트리가 옛날에는 집안에다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크게 하신 분들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정원 자체도 사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조금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베란다에서 적당한 수고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아기자기한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가 네. 대표적으로 뭐 옐로우봉도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이번에 또 10분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말해야 되나요? 말 한번 해드리죠. 아, 여섯 글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품이 들어오는데 크리스마스 트리용,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아주 알맞은 게 또 들어오죠. 맞습니다. 아주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그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옐로우봉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옐로우봉은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품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아, 왜죠? 왜 그럴까요? 여태까지 신품종이라고 한다면 다 어디서 개량된 거였죠?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미국, 이런 유럽 쪽, 이런 농업 쪽으로 선진국에서 개발이 된 게 많았었지만 이 옐로우봉은 어디서 개발됐을까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개량이 된 품종이기 때문에 판매할 때도 아주 자랑스럽게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유럽 출장을 갔었는데 네. 그 아까 여섯 가지 글자, 여섯 개 글자 그 신품종 개발하는 곳에서 그렇죠. 제가 옐로우봉을 보여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되게 유심히 보시더니 이거에 대한 정보를 좀 달라.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아, 적을 그만큼 알아야.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만큼 위협적이다. 외국에서도 눈독을 들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요청을 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을 하기로 했죠? 맞습니다. 네, 옐로우봉에 이어서 해외에서 눈독 들이는 품종인데 그게 또 뭘까요? 혹시 써니 크리스탈? 써니 크리스탈입니다. 아, 이거는 율마죠, 율마. 율마인데 황금색으로 또 들어간 거고 일반 율마보다 월동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써니크리스탈 국내에서 이것도 개발이 된 거고 이 옐로우봉 개발자님이 같이 개발을 하신 거죠. 아... 이 써니크리스탈 이름 또 우리가 유튜브 네,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지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어진 나무다. 유튜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맞습니다. 외국으로 또 진출하는 맞습니다. 네, 이 써니크리스탈과 옐로우봉 이게 눈독 들여야 되는 품종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품종 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신상품들이 입고가 됐는데 오늘 바로 입고된 따끈따끈한 상품이죠. 아우 좀 뜨겁습니다. 아, 바로 송혁국 아이스크림 시리즈입니다. 아이스크림 시리즈. 아, 사진 한번 지금 빵빵 뜨고 있을 건데 아... 컬러가 딱 네 가지가 나왔죠. 방금 따끈따끈하다 하셨는데 아이스크림 시리즈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아, 사람의 마음을 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다. 아, 근데 송혁국인데 국내에도 이미 송혁국은 솔직히 많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많이 유통되고 있죠. 네, 뭐 기존에도 많이 되고 있었지만은 또 이런 새로운 신품종들 좀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기자기합니다. 아기자기하면서 개화량이 엄청나고 개화량이 기존의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핀다는 거죠. 그리고 색깔도 약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정말로 약간 광택이 납니다. 품종 이름 하나씩 얘기해줄까요? 아, 예. 이걸 품종의 이름은 살몬이죠. 살몬. 안에는 약간 퍼플색도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오렌지. 야, 오렌지도 안에 약간 분홍기가 도네요. 분홍기가 네. 돌고 이 이거는 옐로우인가요? 옐로우죠. 네, 옐로우죠. 생맹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옐로우입니다. 이 안쪽에 약간 하얀색 끼를 띕니다. 이 다음 품종은 파이어. 파이어. 아. 약간 불타 정렬의 파이어. 파이어. 어, 빨간색을 나타내는데 또 안에 이렇게 흰색 이 분홍색과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품종이 있고 이름조차도 멋있습니다. 네. 살몬, 오렌지, 옐로우, 파이어 이게 네 가지 품종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이라 이름 지은 이유를 알겠어요. 뭔가요? 아이스크림은 달콤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나나요? 향기가 납니다. 맡아보시죠 한번. 아, 은은하게 납니다. 은은하게 납니다. 아... 굉장히 좀 나는데 맡아보시겠어요? 코를 넣어버리시네 코에다가. 이런 송엽국들은 하나만 심는 게 아니죠. 네, 심으실 그렇죠. 때 좀 이렇게 군락 식재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거를 함께 심어놓는다면 컬러 적용도 되는데 향기까지 짙은 향기가 난다. 아... 그래서 마음을 녹이면서 정말로 달달한 아이스크림 같은 냄새를 풍긴다. 그렇고 또 연속 개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울리게 심을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개화 기간은 뭐 4월에서 한 8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이 몇 월이죠? 지금 9월입니다. 9월이죠. 아직까지도 개화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개화 기간도 충분히 길뿐더러 온도만 맞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꽃을 계속 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또 특이사항이 하나 있죠? 네. 아, 이거를 사갔는데, 아, 꽃이 안 펴요. 오, 이거 갑자기 뭐, 저녁 됐는데 꽃이 안 펴요. 아. 이 아이스크림 시리즈 송엽국의 특징. 아침에 햇살을 받으면 꽃이 개화를 쭉 합니다. 활짝 펴졌다가? 네, 활짝 펴졌다가 약간 해가 질쯤 되면은 꽃을 오므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개화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 적당한 시간대에 이렇게 꽃을 폈다가 접은 그런 식물이다. 그러면 키우는 맛도 있겠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걸 느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품종이 은청 가문비하고 또 이런 은색을 보여줄 수 있는 은청색을 보여줄 수 있는 품종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너무 매력적이죠, 색깔이. 맞습니다. 여기 은청 가문비가 눈앞에 있는데 은청 가문비 말 그대로 가문비 계열이지만 은청색을 보여주는 가문비입니다. 굉장히 팬층이 두텁습니다. 네. 기존에는 근데 공급량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져가시진 못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JB가든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은청 가문비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은청 가문비 매력이 뭐길래 네. 그러십니까? 은청 가문비 말 그대로 엄청나게 온화한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는 은청색을 띱니다. 아, 이게 그냥 청색이 아니라 은청이죠. 약간 은청. 밝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이는 모습은 생각보다 은청색이 좀 덜 나왔어요. 예. 왜 이런 거예요? 아, 아직 어려서 그런가요? 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이 은청 가문비는 땅에 심어지고 나서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될수록 점점점 은청색이 더 짙게 나오는 게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큰 곳에 가보면은 은청 가문비가 집안에 하나씩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이제 키가 한 3m, 4m 이상 나오려면 15년 이상 키워야 되는데 그럼 굉장히 멋있죠. 아, 네. 그러면은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집 앞에 이렇게 딱 독립수로 팍 있으니까 뭐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도 너무나 좋고 그렇죠. 아, 너무나 존재감을 뿜뿜 나타내는 완전 화려한 식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만약에 집이 내가 2억짜리 집이다. 근데 이 은청 가문비를 신어놓는다. 그럼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 조경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는 제가 이 말에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집이 달라져 보입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나무 은청 가문비였고요. 또 여기 옆에 블루 아이스가 있죠. 수고가 꽤 높네요, 이거요. 블루 아이스가 어디 나오죠? 블루 아이스가 어디 나오냐니요? 블루 아이스는 겨울왕국. 영화에 나오는 엘사 트리. 향을 맡아볼까요, 향을? 아, 이 향을 맡아보면은 좋습니다. 피톤치드 향. 이게 피톤치드가 편백에 몇 배? 몇 배입니까? 몇 배인지는 모르겠지만 편백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 우리나라 현존하는 나무 중에서 가장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초록색은 많아요. 맞습니다. 초록색은 많지만 이런 은청색을 낼 수 있는 소재는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집안의 조경의 수준을 한번 끌어올려보면 어떨까? 아, 너무 좋은 합니다. 아이디어입니다. 가을 시즌 맞이해서 우리 JB가든센터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우리 여기 있는 품종을 다 찍으려고 하면은 답도 없습니다. 저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큐! 양옆으로 지금 정말로 세팅이 잘 돼 있는데 이거 뭐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나요, 제가? 아, 이틀 됐습니다. 이틀이요? 이틀 만에 여기 비어져 있던 곳이 지금 꽉 차고 있고 아, 역시 누가 세팅을 했는지 몰라도 아주 기가 막히긴 했습니다. 혹시 신부장님인가요? 저의 손길이 없다고 할 순 없죠.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가는데 여기 보면 상추가 있네요? 상추, 바로 휴케라입니다, 휴케라. 아, 휴케라. 이번에 또 입고가 됐죠? 또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보라색까지 한번 해볼까요? 보라색까지. 네.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햇빛으로 딱 보여드리면 와 대박이네요. 색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어차피 겨울엔 못 보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휴케라는 네. 상록성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그렇기 상록성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그럼 계속 이걸 볼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겨울에 특히나 빛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고 네. 황량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끝까지 이 색을 가지고 있는 식물. 아, 대표적으로 뭐뭐가 있을까요? 일단 휴케라 있고요. 그리고 잎은 아니지만 가지에서 색깔이 나는 말채나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수피가 아주 매력적인 자작나무가 있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섞는다면은 거의 뭐 눈 오는 배경에서 컬러감을 존재를 뿜뿜하는. 만약에 우리 집에 그 세 가지를 이용해서 조경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친구들이 겨울에는 그 집만 놀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윈터 가든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을맞이 해서 그라스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품종 많이 봤습니다. 그라스 가을을 빛내는 수종부터 이런 겨울을 빛내는 수종까지 굉장히 많이 봤고 봄에 오시면 또 그런 수종이 또 있죠? 많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담고 싶지만 카메라 너무 작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하기에는 카메라 너무 작습니다. 저희 그릇을 담기엔 어렵죠. 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우리 구독자분들 눈에 담아야겠죠? 맞습니다. 눈에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옥천 네. JB 가든센터 대림묘목농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물들, 좋은 식물들도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 해피트리 이경들이 진짜 잘생겼나 실물도 한번 확인하시고. 살이 쪘죠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네. 살랑기인가요? 그 아니죠. 조금만 감안해 주셔서 아 저렇게 뭐 생겼구나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물을 진짜로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이건 어떻냐 저건 어떻냐 물어보시는 게 정답이죠. 맞습니다.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는 식물을 사랑하는 플랜트 러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은 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또 이거 또 이런 조경에 대한 이제 어드바이스도 좀 해드리죠 당연히. 아 영어 잘하시네요. 네 요즘 막 마구마구 나오셨나봐요.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에 계신 식물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어디로 오라고요? JB 가든 센터로 오세요.